네, 한여름 이웃이 집안에 쓰레기를 가득 쌓아서 악취가 진동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민들의 고충에 2년 전 동사무소에서 청소에 나서기도 했는데 지금까지도 상황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여름 부산의 한 아파트가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악취가 진동한다는 주민들 민원에 동 차원에서 청소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때뿐 2년이 지난 올여름도 악취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입니다. 차라리 집을 서고 손해볼 거라서 파는 게 현명할 것 같다고. 보는 아줌마들도 뭔 냄새예요 이러거든. 그 다음에 이제 안 오는 거죠. 바로 위층에 살고 있는 제보자의 집에 직접 와봤는데요. 한여름에 이렇게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심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례가 많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가능한 층간소음 문제에 비해 악취 문제는 여전히 법적 해결이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손해가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원을 통한 문제 해결도 쉽진 않아 보이고 결국에는 우리 지역사회가 어떻게 개입하냐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들이 함께 당사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저장 강박 증세는 심리적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중재를 맡은 행정기관은 청소 집행은 가능하지만 심리 상담 등은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여러 기관에다가 의뢰를 올릴 수 있지만 아무래도 그 대상자분 자체가 그걸 거부를 하시게 되면 저희도 진행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건데 현재로선 땜질식 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수년째 반복되는 악취에 고통을 호소하는 이웃들. 행정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KNN 강소라입니다.